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될 차량은 현대 캐스퍼 D 에센셜이라는 모델이고요. 최근에 새로 신설된 트림이죠. 그 일명 가성비 트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지난 리뷰기에 이어서 오늘 이 차를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 수원에서 1시간 동안 시승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로 그 직접 시승이 아닌 그 동승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네. 혹시 지금 운전하는 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온 캐스퍼가 저기 D 에센셜로 새로 트림이 출시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제 모던, 스마트, 그렇죠. 네네.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이제 저기 요 사이, 그러니까 모던이랑 인스퍼레이션 그 사이에 D 에센셜이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들어간 거 보니까 이제 모던에서 필요한 것들 옵션들 다 모아가지고 넣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센터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요 8인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 이게 D 에센셜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 맞아요. 그 스마트나 캐스퍼 밴 보면은 이게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약간 깡통차에 있을 법한 그런 오디오가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리뷰기를 먼저 올릴 건데, 리뷰기에서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 부분에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인 버튼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일반 오디오 세팅? 네, 예, 맞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지금 이제 D 에센셜 같은 경우는 원래 모던에 있던 그 저희가 이제 옵션이랑 이제 트림 같은 거는 리뷰에 따로 적어 놓을 건데, 그게 스마트였나 뭐였더라, 무슨 디지털 플러스라는 그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걸 넣어가, 그게 원래 모던에서 넣으면 143만 원이에요. 그게 8인치 이거 이제 뭐지, 모니터랑 네, 그렇죠. 여기 밑에 풀 오토 오디오 이런 거 다 합쳐서 풀 오토 에어컨 다 합쳐서 133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D 에센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냥 필요한 거 다 넣기 때문에 이제 기본 적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까지 기본으로 적용되는 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게 약간 사람들이 의문인 게 D 에센셜이랑 모던이랑 무슨 차이냐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네네. D 에센셜에 이제 모던에 있는, 갖고 있는 거에서 필요한 것들 더 몇 개 넣기 때문에 이제 D 에센셜이랑 모던이랑 가격 비교 차이하면 1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모던에서 지금 방금 말하던 8인치나 이런 거 다 넣으면 예, 한 143만 원 더 넣어야 되니까 43만 원을 더 손해 보는 거예요, 모던에서 넣었을 경우. 그거 생각해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D 에센셜이 이제 기본 적용되니까 더 이득인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이득인 거죠. 다만 D 에센셜도 이제 외관을 보시면은 그 스마트 모던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 옵션만 들어갔을 때는요. 네. 그래서 D 에센셜도 이제 뭐 스타일 옵션이었나요, 그게? 어떤 거 말하는 거죠? 그 사이드 미러에 그 아, 예, 맞아요. 들어가고. 스타일 그거 맞아요. 그거랑 이제 리어 콤비네이션이랑 앞에 이제 포지션 LED 램프까지 해가지고 그 스타일 램프를 하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원래는 또 모던에서는 그것도 한 40만원인가 60만원인가 40만원일거예요 아마. 네네. 40만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D 에센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흔히 가성비 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승 차량은 지금 보면은 스타일 그리고 선루프, 컴포트,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시승 차량인데요. 다만 이제 액티브 패키지는 빠져 있는 캐스퍼 D 에센셜입니다. 네. 그래서 액티브 패키지가 빠지면은 그 그냥 그 모니, 우리가 흔히 알던 뭐 모니 레이에 들어가던 1.0 가솔린 MPI 엔진이 적용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좀 출력이 뭐 답답하시다 아니면은 나는 경차를 타고 싶은데 조금 답답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 액티브 패키지는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패키지를 넣으셔야지 1.0 터보 GDI 엔진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저는 웬만하면 캐스퍼 사실 때는 액티브 패키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뭐 좀 주행을 살짝 해보면서 뭐 드라이브, 뭐 트랙션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뭐 드라이브 모드를 일단 트랙션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뭐 눈길, 그 다음에 머드, 그리고 샌드 이렇게 총 세 가지 터레인 모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딱 누르시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죠. 맞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딱 보시면은 e스포츠, 그 다음에 노멀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른 트림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게 1.0 자연흡기 엔진, 즉 76마력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풀 오토 에어컨이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로 조금만 더 그리고 요거로 지금 이렇게 풍향도 조절이 가능하시고, 지금 여기 풍향이 뜨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밑에까지 또 나오네요. 네, 발 밑에까지 나와요. 이번엔 밑에만 그렇죠,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다 그렇죠. 그죠. 이거로 이제 풍향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눈 오거나 할 때 이제 앞에 성에가 끼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요즘 이런 거 많이 이제 프론트 해가지고 이제 앞에 열로 해가지고 눈 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쓰고, 오토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오토 해서 이렇게 막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온도 그렇죠. 조절 같은 경우는 0.5도씩 변하고 변하고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이건 이제 공기청정모드라 해가지고 맞아요. 그 실내 공기를 좀 더 맑게 해주는 그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요즘 경차에도 이렇게 공기청정모드를 넣어주니까 네. 아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참고로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그 예전에 그 옛날 차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직접 손으로 다이얼로 네. 돌려서 이렇게 키는 뭐 에어컨 히터 그런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요. 이 캐스퍼에는 이게 지금 타고 있는 디 에센셜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아니면은 이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모던이나 스마트에서 또 아까 8인치 이거랑 같은 패키지거든요. 그죠.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하면 뭐 상관없는데 이제 만약에 추가를 안 하신다고 하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예. 그렇죠. 그 모닝을 한번 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뭐 같은 경차를 타보시는 느낌으로서, 오. 지금 방금 올린 게 이제 후측방 충돌 감지 저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이 차량의 옵션에 스마트 센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대 스마트 예. 센스 원이. 그 옵션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근데 경차에도 스마트 센스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은 거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또 뭐 모던인가? 아, 맞아요. 모던이죠. 모던에서도 이 스마트 예. 센서 2였나 1였나 아니 제가 잠깐 가물가물한데 리뷰기 영상에는 있어요. 그게 제가 네네. 설명을 받아서. 네네. 그 거기서도 이제 지금 달리다 보면 여기 가끔 저기 저희가 이제 전방 사각지대 보호하기도 이렇게 빨간색 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것도 원래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 에센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본으로 넣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까지 지금 다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맞아요. 이게 그 모던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저 지능형 안전 기술을 넣으려면 한 60만원? 네, 정도 더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디에센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런 거를 경차 시장을 이미 다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사양들을 다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 자, 다시 저희가 돌아왔고요. 다시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도 지금 옆에서 느껴보는 거긴 한데요. 지금 아까 가속감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자면 초반에 그 답답함이 그렇게 막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모드요. 자, 스포츠 모드로 지금 돼 있고요. 이렇게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아, 제로백 너무 느려요. 아, 역시 1.0 MPI 엔진의 한계점이랄까요? 터보 엔진이 아니라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이래서 캐스퍼는 액티브 패키지 무조건 넣으셔야 합니다. 아, 앞에 있는 K7 택시도 못 잡고 지금. 어, 근데 확실히 초반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좀 급가속 아니면은 고속도로 주행 때는 불리한 점이 대놓고 이제 드러나는 그런 차량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도 RPM은 계속 스포츠카처럼 완하고 올라가는데 차량은 이게 나가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엑셀링을 천천히 밟고 있는데 살짝 뭔가 이게 꿀렁거림이 느껴요 지금 계속. 그쵸. 어, 근데 이게 좀 약간 반응이 좀 느리긴 해요. 그쵸. 아무래도 이 캐스퍼에는 액티브 패키지를 넣으셔도 그렇고 그냥 지금 타고 계시는 일반 모델도 다 이제 4단 자동 변속기가 네.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캐스퍼가 조금 좋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캐스퍼 그거 이제 1.0 터보 액티브 인스퍼레이션을 한번 제가 따로 리뷰한 적 있어요. 시승한 적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느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인스퍼보다 조금 아래에 그리고 이제 저기 액티브 패키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심하게 좀 꿀렁거림이랑 살짝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캐스퍼에 원래 이제 없었는데 그렇죠. 열선 시트가 들어가네요. 예. 열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석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원래 이게 운전석에 통풍 시트 넣는 거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듭니다. 예. 진짜. 근데 좀 아쉬운 게 보조석에도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운전석도 열선 시트가 들어갔는데 이제 통풍이 좀 보조석은 안 들어간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죠. 그리고 2열 열선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이거 지금? 2열 열선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지금 말 나온 김에 예. 뒷자리 한번 가보실래요? 네. 지금 2열로 왔고요. 2열 시트를 제가 지금 시승차에 타보면서 어떨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1열 풀플링이 돼요. 네네. 한번 접어보실래요? 어차피 뒷자리 있으시는데요. 아무도 안 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앞에서 한번 당기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자, 한번 풀플릿. 네. 자, 이렇게 이 풀플릿이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러기지 박스인가요? 이거는 그냥 장식인 것 같아요. 얘는 안 넣나 보다. 아, 물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찍으면 제가 보일까요? 자, 이제 이거 차선 유지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지금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거 시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거든요. 자, 지금 차간거리 2단계가 켜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손을 다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도 뗐어요. 지금 발도 떼고 있는데 속도 잘 유지되나요? 네, 올라가고 속도는 올라가고 지금 앉아보니까 핸들을 잡으라고 하네요. 그죠.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핸들을 잡으라고 해요. 예, 그쵸. 근데 핸들을 안 잡고 계속 있으면 그냥 꺼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저희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그 ID4 기억나시죠? 네. 그 차량의 경우에는 경보음을 울려줘도 계속 안 잡으면 아예 그냥 자기가 멈춰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대는 그러지 않고 그냥 기능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현대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저는 이 좋게 평가하는 것 반 그리고 좀 아쉽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눌러보면 차간거리 1, 2, 3, 4단계가 지금 보여요. 그죠. 지금은 브레이크 밟고 있어서 조건이 아닌가 봐요. 그런 거네. 브레이크를 떼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떼니까 되네요. 2단계? 3단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래도 이 이런 캐스퍼에도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없는 차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모닝은 조금 높은 높으면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이제 중간 트림에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잘 안 넣죠. 뭐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요.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하이패스를. 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없어요. 없는데 예, 예. 이번에 디에센셜에 넣었어요. 아 맞아요. ECM 저기 룸미러를. 그렇죠. 이거 ECM이... 하이패스 진짜 구독 탄 사람들 필수. 아 저건 필수입니다. 진짜. 예. 저기 디에센셜에는 기본 트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좋아요. 그렇죠. 진짜 디에센셜을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준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성 오너분들도 되게 편하게 모실 수도 있다. 그쵸.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여성 오너분들 중에서 그 후방 주차나 뭐 차선 변경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디에센셜에는 그 아까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안전 사양들도 다 전부 들어가니까 여성 오너분들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경차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캐스퍼 에센셜도 여기 옵션에 있는 품목들 다 넣으면 이제 2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사기 트림 있죠. 네. 그 인스퍼레이션은 그 2,100만 원 정도 하죠. 맞아요. 그러면 또 얼마 차이가 또 안 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구독자분들께는 혹시 디 에센셜이랑 인스퍼레이션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네 그냥 디 에센셜이 낫긴 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풀옵션을 사면 그 지금 동일 가격대 아반떼가 지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아반떼 뭐 아반떼가 예 아반떼가 깡통이 1,800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중간 트림이 이제 2,0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렇죠.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내가 풀옵션을 다 넣는데 이제 약간 인스퍼레이션이랑 이제 아반떼 중간 트림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반떼라는 게 캐스퍼보다 더 윗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체도 크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짝 고민을 하게 돼. 내가 이 돈 주고 캐스퍼를 사는 게 맞나? 그냥 조금 더 해가지고 아반떼를 살까?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이제 디에센셜이랑 인스퍼랑 차이가 나도 오디오나 이런 쪽일 거예요. 그래서 네, 오디오 쪽이랑 또 어떤 거 하나 있긴 한데 그런 쪽인데 이제 그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그냥 저는 디에센셜이 낫고 네네 그래도 딱 자기는 이제 좀 더 그런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인스퍼레이션이 낫다. 인스퍼레이션이 낫다. 그렇죠. 근데 네, 인스퍼레이션이 좋긴 한데 살짝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인스퍼 가격이랑 저기랑 아반떼 네, 비슷하니까. 그렇죠. 이제 인스퍼레이션이 2,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반떼에다 좀 옵션 괜찮게 몇 가지 넣은 차량을 보면 한 거기서 한 300이나 400 더 올리면은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면은 완전히 고민을 하게 되죠. 네, 맞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차급 차이도 있고 그렇죠. 또 거기다 들어간 엔진이랑 좀 연비, 출력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서도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맞아요. 뭐하러 굳이 좀 이런 경차를 2,000만 원 넘게 주고 사느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아반떼가 비슷하더라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또 반도체 소문난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차를 주문해도 못 받는 시대라서 그렇죠. 좀 그러긴 한데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지금 출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금 한 길게는 1년 정도까지라고도 아니 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찾아봤는데 네. 아반떼를 출고하는데 2년이 걸리네요. 네. 2년이나 걸린대요? 네. GV80 같은 경우도 뭐 2년 반? 그리고 뭐 포르쉐는 그렇죠. 뭐 4년? 그렇죠. 거의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볼보도 지금 거의 기본 1년이잖아요. 그렇죠. 수입 쪽으로. 아, 뭐 다른 거 뭐 전기차 같은 것도 뭐 아이오닉5나 6도 다 1, 2년은 기본으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캐스퍼는 좀 달라요. 캐스퍼는 네네. 제가 한번 저번에 따로 변경 내보고 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출고 기간 좀 주변 지인분한테도 물어보고 네네. 했는데 차를 길면 한 달 반, 한 달 반 빠르면 3주 만에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제 지인 중에 캐스퍼 이번에 디에센셜은 아니고 이제 인스퍼레이션으로 뽑으신 분이 있어요. 네네. 그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한 달? 한 달에 한 달 반 걸렸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차피 수급난에 뭐 아바떼를 구매하신 분들은 뭐 돈이 많으시면 뭐 캐스퍼 샀다가 아바떼로 갈아타 대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걸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제 느낌을 말씀드려보자면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 구성은 되게 좋아요. 기본적인 옵션 구성 맞아요. 8인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뭐 후방 센서, 그리고 요 있죠 20룸미러 있죠. 그렇죠. 저거랑 그리고 양쪽에 이제 센서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네, 잘 났어요. 진짜 이번에 현대가 이게 경차 시장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 게 많이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도 명확히 보이는 그런 차인데요. 바로 이 4단 변속기의 한계와 그리고 초반에 꿀렁거리는 그런 느낌 아시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뭐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스포츠 모드로 나도 이 지금 이 차량이 액티브 패키지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 경차 엔진의 한계점이 그 시속 한 70에서 80 넘어갈 때쯤에 바로 이직에 보이기 시작해요. 캐스퍼 디에센셜 이번에 가성비 트림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명확히 보였으면서 좀 한계점이랑 그 다음에 좀 4단 변속기에서 주는 그런 가속감의 아쉬움 이런 게 많이 보였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기 후방 카메라 있죠 여기. 지금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되게 여성 오너분들이나 좀 초보 운전자분들 좀 그런 분들이 서투르시잖아요 운전이.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좀 더 주행이 편하죠. 아, 자 그리고 나오네. 여기 시동 껐을 때 여기 아까 못 보여드릴 때 여기 무드등 있죠. 지금 저 보라색 단색으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그렇죠. 뭐 저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